그러면은 이게 유아교육을 하시다가 컬러테라피를 도입하신 거죠? 유아교육을 하다가 컬러테라피를 도입한 거는 맞죠. 왜냐면 부모교육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의 기질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뭐 혈액형에 대한 기질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우리 잘 아는 지금 MBTI,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컬러를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하셔가지고 컬러를 선택하신 네, 거예요? 왜냐면 저도 MBTI 어려워요, 작가님. 그쵸. 그러니까 제 거는 알아요. 제 거는 아는데, 누가 뭐, 뭐, 이, 예스, 이, 뭐, 이, 에스, 티, 제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외향형, 뭐, 엔, 직관형. 그쵸.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공부할 때는 바로 알아들었는데 딱지 누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애니어그램 있잖아요, 작가님. 네, 1번부터 9번까지. 근데 제휴형은 알겠어. 근데 또 다른 맞아, 사람 그것도 유형은 또잘 모르겠는 어렵죠. 거예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공부한 사람들이 너 무슨 형이야? 나 사유형이야. 아, 사유형. 뭔지 모르죠. 그럼 1유형하고 사유형은 번호는 다른데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MBTI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ESTJ든 뭐 INSTJ든 뭐가 다른 거지? 아, 영어 스펠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빨강 유형 사람하고 파랑 유형 사람은 어떨 것 같은 느낌? 빨강은 일반적으로 열정이 많고 이런 것 같고, 파랑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네, 잘하셨어요. 그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컬러는 배우지 않아도 느낌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컬러 테라피를 더 공부해서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 이제 이 컬러 테라피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어떤 뭐 유형 검사를 해서 이 색깔이다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상징 같은 거죠? 색깔이. 어떤 직관적인 부분이고 또는 운에가 발달한 사람들이 또잘 믿죠. 예를 들면 좌뇌형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림이라는 거, 끌림의 법칙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색깔이 끌린다. 그랬을 때는 이 마음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것 작가님은요.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나는 고기에 어떤 좋은 영양분이 필요해. 이런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여기 지금 파랑색이 옆에 있는데 파랑색이 너무 이쁘게 보여. 또는 빨강색이 너무 끌려.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그리고 기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그 기질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컬러를 통해서 그 끌림으로부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의외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약간 무조건 뭐딱 어떤 리서치나 뭐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색깔 자체에 약간 본질적인 그 직관이 들어간 거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끌리는 컬러 세 가지 고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감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작가님도 오늘 하루의 기분하고 내일 하루의 기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체크리스트를 조금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체킹하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그 단어, 키워드들을 또 해놨어요. 예를 들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또 내가 키워드를 체킹함으로 인해서 아, 지금 내가 어느 성향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수 있게끔 네, 책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학부모들도 많이 상담하고 이제 그 유치원 원장님들 많이 대상을 교육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어떤 고민이에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거의 비슷해요.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아이는 예뻐요. 근데 나하고 다른 아이는 힘들다고 느껴지죠. 예를 들면 부모가 조금 외향적이세요. 자신감 있고 욕심도 많으시고 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이렇게 튀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이는 굉장히 내향적인 뭐 블루 성향이 좀 많다. 그러면 블루 성향이 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약간 느리거든요. 행동이 빠르지 않아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레드 유형의 엄마는 답답한 거예요. 블루 유형의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은 혹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일까?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좀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는 부모가 어떤 문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어떤 기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교육으로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하고 또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지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너무나 교육이라는 게또 일률적이잖아요. 그쵸. 그 일률적 안에 아이들을 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아이들은 예쁘거든요. 모범생들은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웃사이더들이나 또한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언어로든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처를 줄 수가 그럼 컬러로 이제 그 성격이 유형이나 뭐 이런 걸 진단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이제 컬러 테라피잖아요.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는 봤죠. 혹시 아로마 테라피 아, 저 마사지 안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컬러 테라피는 좀 낯설어 하세요.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는 여자분들은 다 아세요. 왜냐면 마사지 좋아하시거든요. 그 아로마라는 천연향으로 오일이거든요. 오일로 치유하다, 몸을 치유하다, 말 그대로 컬러 플러스 테라피잖아요. 컬러로 치유하다. 그래서 그 컬러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을 읽어주고 힐링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컬러 테라피를 배워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셀프 테라피를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다른 성격 유형들은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내 성격을 알았어요. 그래, 좋아. 그래, 나 4번 유형이야. 너 2번 유형이야.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냥 그렇다. 난 2번이고. 어떡하라고? 나 MBTI 그래, 나 맞아. 그럼 그다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격 기질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저 자신을 찾고자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가장 쉽게 와닿은 것이 컬러 테라피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질의 어떤 키워드들이나 특징들을 알잖아요. 아, 내가 지금 레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구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정적이고 그리고 바빠요. 레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목표 중심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을 아니까 아, 내가 지금 레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내 삶의 균형, 그다음에 내 생각의 균형, 내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색 관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 가면 뭐가 보이죠? 그린이 그린이죠, 보이죠. 초록. 네, 초록을 보이면서, 너의 지금 그린 에너지를 채워줘야 돼. 너는 지금 쉼이 필요해. 너는 지금 균형을 맞춰야 돼. 너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면서 그 그린 에너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나 지금 좀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하고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바틀을 가지고 왔거든요. 뭐 바틀이라고요? 바틀? 바틀이라고요. 병, 바틀. 네, 바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뭐 요런 바틀 같은 것들이 이제 제 화장대에 12가지 색이 쫘르륵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바틀과 대화를 해요. 오늘 너의 에너지는 어떤 컬러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날그날마다 기분이나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아, 나 오늘 옐로우가 마음에 들어. 아, 오늘 나는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무엇인가 또 호기심 있는 나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또 마음이 우울할 때는 또 칼라 바트를 보면서 너의 지금 블루 에너지,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의 지금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어디 컬러에서 나오는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컬러를 보고 있다 보면 키워드들을 아니까 블루 바틀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블루 바틀에 뭐 그림자 에너지에 가 있구나, 부정적인 마음에 가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빨리 밝은 쪽으로 빛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너의 마음은 왜 그렇게 지금 그림자로 가 있지? 하면서 저하고의 대화를 좀 많이 시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삶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 굉장히 많잖아요, 작가님. 그런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짜증내고 화를 냈다면 지금은 컬러 에너지로부터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이기보다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저는 그게 셀프 힐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색깔을 이제 내가 부족한 색깔을 바라보면은 그게 테라피가 되는 건가요? 좋아하는 색깔을, 네. 좋아하는 색깔을 내가 원하는. 나는 지금 우울하고 싶지 않아. 나는 밝고 지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옐로우 색깔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는 그래서 컬러 테라피 색칠하기 놀이에요. 뭐 어른들의 색칠하기 놀이라고 해서 색칠을 통해서도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의 전환을 위해서 마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소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품 옷 뭐 커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품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또 테라피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일상에서의 어떤 간단한 테라피. 근데 뭐든지 그거 있잖아요, 작가님. 알면 보이지만 모르면 보이지 맞아요, 않는다. 맞아요. 네, 저는 알고 있어서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파란색 보면서 와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제가 언니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작가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는 그쵸, 거예요. 예, 그렇죠. 안 보이죠. 모르면. 말씀 중에 진짜 우리가 MBTI 테라피학원 안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이제 테라피라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잖아요. 치유.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표창현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 테라피적인 요소에는 사실은 마인드 부분이거든요. 마인드 테라피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껴요. 예를 들면 작가님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은 감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뇌의 변형계에 이제 감정이란 부분으로 흘러요. 아, 기분 좋은 감정이야. 아침에 콧노래도 나오고 좋아. 그래서 출근을 해요.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 그래 그래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봐주겠어. 라고 하면서 또 출근을 해요. 그 안에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작가님이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네, 나빠. 네, 그럴 수 있죠. 그 출근을 해요. 네. 출근하는데 차가 끼어들어요. 어떡할까요? 네. 짜증이 막 나겠죠. 짜증나고 네. 막 안 좋은 이야기도 네. 나오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나의 태도와 이 기분 감정들이 사실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어, 부정적인 그 행동이 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기분 하나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또 습관이 되면 우리의 성격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기분의 변화를 나는 조절할 수 있다. 그 조절이 도구가 필요하다. 무슨 도구? 아, 컬러라는 컬러. 도구. 근데 이제 시각이라는 거는 사실 딱 80% 우리 뇌에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이게 오감 중에서 가장 네. 크게 작용을 하는데 어, 둘러만 봐도 색깔이 보여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 예를 들면 와! 하고 네. 제가 네. 작가님을 하고 놀래켰어요. 하고 놀랐어요. 네. 이 놀란 감정이 계속 지속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순간이에요. 그쵸. 순간이면 사라지는 기분과 감정들이에요. 이 순간이면 사라지는 기분과 감정들을 내 의지대로 빨리 좋게 바꿀 수 아, 있죠. 그 도구군요. 네. 네. 그 도구가 컬러고 이 컬러는 고개만 돌려도 보일 수 있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이유예요, 컬러를. 네.